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커피워신 뭐 살까?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카페 창업하기 전에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커피워신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봉동이라는 대구의 핫플레이스인 지역에서 카페를 오픈할 때 처음에 저는 그렇게 비싼 머신을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웃긴 게 조금씩 더 좋은 머신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대출이나 리스를 해서 좋은 머신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토타입에 굉장히 좋은 에스프레소 머신, 비싼 머신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들을 잘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머신을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내 매장의 상권이나 내 매장의 컨셉을 먼저 잘 보셔야 돼요. 좋은 머신을 쓰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요, 가변압이나 이런 부분보다 내 매장에 시간당 나가는 커피가 얼마큼 많은가가 주된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처음 카페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사실 비싼 머신을 쓰는 거는 너무 큰 모험입니다. 비싼 머신을 쓸 돈을 차라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성공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비싼 머신을 쓰는 곳들은 예를 들자면 시간당 에스프레소를 100잔씩 추출하는 매장, 테이크아웃 매장, 아니면 진짜 랩실 같은 곳, 그런 곳들은 조금 좋은 머신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좋은 머신으로 갈수록 그 머신들이 가지는 가치는요, 안정성에 있거든요. 온도가 아무리 추출해도 똑같은 온도가 된다던가, 아니면 압력의 유지가 굉장히 잘 된다던가, 그게 아니면 유틸리티적인 부분, 또 더 나가면 가변압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장사가 잘 되는 곳들에 매번 추출을 다르게 하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 얘기는 근데 좋은 머신을 쓰는 카페가 왜 커피 맛이 없을까, 이런 것이랑도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매장 성격을 보고 많이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처음 카페를 오픈하고 하루에 손님들이 막 엄청 밀어닥치는 대형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 머신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하이엔드급이 뭐냐면 라마르조코에서 상위 기종, 그리고 슬레이어 쪽, 시네소, 그리고 스피릿, 이런 쪽 머신들은요, 하이엔드급의 가변압이 되는 머신들이 많은데, 사실 초창기에 카페 오픈하면서 규모가 막 50평 이상이 되는 게 아닌데 꼭 쓰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머신들 말고도 굉장히 좋은 머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빅토리아 아르누이보? 제가 머신을 사실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요. 잘 알지는 않지만 매장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상위 기종들 중에서 마밤, 그리고 제가 썼던 모아이 에스프레소, 그러니까 언더바 머신이죠, 마밤, 모아이, 모드바, 그거랑 또 새로 나오는 것들이 있던데, 그런 머신들을 쓰실 때 컨셉이 엄청 바쁜 매장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피크 타이밍이 있다거나 좋은 머신을 쓴다고 커피 맛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고요. 머신 가격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벨로치오 자르, 자르와 말코닉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저 머신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아 있을 때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안 나요, 맛에. 근데 모아이는 판매 가격이 이제 3천만 원대로 가지만 이 머신은 210만 원대거든요. 블라인드로 놔두고 누군가에게 드리면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커피라면. 그래서 이 머신에 투자를 할 때는 첫 번째가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매장에 시간당 아무리 많은 커피를 팔아도 계속 똑같은 잔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 먼저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 안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써도 머신에 이상이 없는 그거를 일단 탁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요. 이제 이런 머신들의 종류가 뭐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가장 전통적인 라마르조코라는 머신이 있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라마 리네아가 꼭 국민 머신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봐도 라마 리네아를 쓰는 매장에서 좋은 에스프레소를 뽑는 데는 라마 리네아가 굉장히 스탠다드하고 그 이상의 기능이 필요 없다고도 느껴져요. 근데 이 이상의 무언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싱글 오리진 약배전 아메리카노를 뽑는다든지 좀 더 특색 있는 어떤 시도를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을 때 나오는 것들이 슬레이어 같은 머신이나 시네소라는 머신이나 언더바 카운터 머신은 또 이런 것들이 다 컨트롤이 되는 편인데 가베나 머신들을 얘기를 하죠. 가베나 머신들도 사실 모든 머신들이 똑같은 게 없어요. 조금씩 컨트롤하는 게 다 다른데 펌프로 어떤 유량을 조절한다는 컨셉이 가장 좀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해가 쉽다기보다 퍽에 그룹헤드 안에 어떤 압력을 조절한다는 게 사실 탁 클리어하게 안 나오거든요. 퍽이 만약에 그라인딩이 너무 굵게 돼서 퍽의 압력 형성 자체가 어려운데 4바, 9바, 4바 뭐 이런 식으로 압력을 컨트롤한다고 하면 9바 형성 자체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변압이란 말보다 사실 유량 조절이나 펌프의 모터를 조절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요즘 그런 식의 변환이 가능한 머신들이 이제 하이엔드급이죠. 슬레이어나 시네소나 라마로 조금 상위 기종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요. 조금 다른 머신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은 사실 가변압이 아니고 자동으로 프리인퓨전이 되는 머신이거든요. 저도 몇 번 다뤄보긴 했지만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맛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릿 자체는 바쁘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나 뭐 직원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 사장님이 커피에 완전 매니아여서 커피를 막 컨트롤한다기보다 항상 일정한 맛, 일정한데도 평균 이상이 되는 맛을 유지할 때 좋은 머신이 스피릿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이엔드급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요 네 가지에다가 언더카운터 머신들 빅토리아 그 머신 정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좀 제가 눈여겨보는 머신이 달라코르테 미나 아니면 달라코르테 쪽도 꽤 안정적인 추출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바스켓 54mm의 좀 작은 구경의 바스켓 때문인 것 같고요. 바스켓 구경이 작으니까 퍽의 압력 형상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아닌가 그 예상을 해봅니다. 다 제 상식선에서 예상하는 거에서 너무 이것대로 신뢰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국산 제가 쓰고 있는 옐로치어 머신에서도 상용화 머신이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리네아랑 비슷하게 뭔가를 하려고 성능은 리네아랑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싼 머신으로 컨셉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매장이 있으면 한번 테스팅도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 머신도 꽤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죠. 네, 이어서 좋은 머신을 쓰시려면 그 이유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곳에 좋은 머신을 쓰셔야 되고요. 물론 카페를 오픈하시는데 내 매장 장사 안 될 거야 하면서 하실 분은 없겠지만 규모로 말씀드리면 25평 정도 매장 평수로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하루 매상이 적어도 3-40만원 이상이 되는 매장을 확실하게 하실 수 있다면 좀 좋은 머신을 쓰시는 게 맞고요. 맞는 건 아니죠. 좋은 머신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요. 그런 매장이 아니고 하루 매상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머신보다는 일단 매장 장사 인테리어나 컨셉 쪽에 차라리 브랜딩에 투자를 해버리세요. 내 매장에 브랜딩을 해주는 사람들 디자이너나 그런 마케터에 돈을 더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돼야지 좋은 머신을 쓰는 게 좋은 순환 구조라고 봐요. 머신 투자한다고 손님들 절대 안 오거든요. 그거 진짜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그런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손님들 중에서 100명 중에서 한 5명은 머신에 대해서 아는 편이에요. 근데 그 외의 손님들은 이게 좋은 머신인지 좋지 않은 머신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머신을 막 쓰면서 나 이런 좋은 머신 쓰는데 왜 우리 매장의 커피 맛을 몰라주냐라는 느낌보다 차라리 딱 자기 매장에 맞는 커피를 쓰면서 더 친절하게 손님들에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 머신을 언제 써야 되는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근데 가변한 머신들을 쓰는 매장 같은 경우에 저도 제가 썼던 머신이 정말 다양한 컨트롤을 다 할 수 있는 머신이었는데 막상 매장을 오픈하면서 그것들을 잘 건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물론 세팅 잡을 때 컨트롤을 하긴 하지만 어차피 변수가 끝도 없이 많은데
내가 이 가변화까지 다 조절하면서 커피 맛을 조절한다는 게 사장이 할 일이 정말 많은데 그것들을 다 컨트롤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제가 더 부지런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1인 매장이 아니라 좀 대형 매장이라면 그 커피만 담당하는 뭐 매니저들이 그거를 좀 많이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이제 좋은 머신 쓰는 매장들 있죠. 이런 머신들 쓰는 매장들 웃긴 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제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머신인 것 같아요. 덜컥 내가 매장 오픈하니까 장사 잘 되는 카페의 머신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고 그라인도 똑같이 사고 그거야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매장을 만드는 사람의 입맛이 그 머신들을 못 따라오거든요. 대부분의 그렇게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맛이 뭐냐면은 고소한 커피 좋아해요. 산미 없는 거 좋아하고. 근데 그렇게 비싼 머신 가변압 쓰고 하는 게 추출을 잘 되게 하거나 조절하기 위해서인데 강배장 커피보다 좀 미묘한 향들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가변압이라는 게 추출 수율을 높인다거나 좋은 그라인더 특히 말코닉 저거 쓰는 이유가 수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쓰는 건데 사실 카페 사장님들 입맛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그 투자는 좋은 머신과 좋은 그라인더 이렇게 딱 해놓고 커피는 고소하고 신맛이 없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싼 원두랑 싼 재료를 넣어버리면은 아무리 좋은 머신 써도 커피 맛이 안 나오거든요. 키로당 만원? 15,000원짜리 커피를 쓰면서 머신이 2,700만원인 매장이랑 키로당 3만원, 4만원짜리 커피를 쓰면서 머신 가격이 500만원인 매장 둘 중에서 500만원인데 좋은 재료 쓰는 곳이 커피 맛이 두세 배 좋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바탕이에요, 커피 맛에. 근데 돈을 투자하시는 분의 입맛은 이제 그런 커피가 아니다 보니까 매장은 삐까뻔쩍하고 정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커피 맛은 산으로 가는 매장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그런 매장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정확하게 많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 매장에 어떤 커피를 쓰는지에 대해서 이미지를 많이 인식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더 좋은 커피에 대한 인식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머신 추천은 댓글이나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준비를 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